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요 앞에 약들이 많죠? 유튜브에서 약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먹거나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했었던 약들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싹 제 거를 다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샀던 가격이랑 그 다음에 효과,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을 쫙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프로페시아라는 약이죠.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이말년 작가가 프로파시아라는 이름으로 만화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 이게 3개월짜리 저희 프로페시아 약이에요. 프로페시아 3개월치가 이렇게 좀 박스로 나와 있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른 약들은 그냥 일렬로 돼 있는 반면에 이거는 좀 모양이 추상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화내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 좀 빡빡하게 넣어주지, 이거 뭐냐 이게 라고. 어쨌든 이게 일주일치고요. 오리지널 프로페시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프로페시아의 피라고 써 있고 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거죠. 저희 강남 탈모 성지라고 유명한 약국들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 근처에. 그래서 그 약국들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한 달치가 47,600원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비싼 약이에요. 또 여기 약간 기분 나쁜 건데 30일치가 아니라 28일치를 이건 한 달로 칩니다. 약간 꼼수죠. 딴 지금 제네릭 카피약들은 30일치가 한 달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알을 또 손해보는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브랜드라든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가격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페시아 드시는 거를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릭이라고 불리우는 카피약들이 있죠. 지금 저희 병원 근처에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약들이 이제 피나온이나 피나엔, 기타 다른 약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제일 저렴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네릭 약들은 저렴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성비를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제네릭 안에서의 가격 차이가 효과 차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서 가성비가 중요하다 할 때는 제일 저렴한 걸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 한번 모양을 또 보여드릴게요. 피나온이라는 약이고, 이 프로페시아라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거의 그 프로페시아 육각형으로 거의 동일하게 생겼죠. 오리지널 프로페시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1,500원 정도면 저희 병원 근처 약국들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나엔, 이건 조금 더 저렴한데 지금 이거는 9,900원? 네, 저희 병원 근처 약국에서 사실 수 있고, 비슷한가요? 피나온, 피나엔, 이게 피나온, 피나엔, 그리고 이게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 피나엔, 아보다트라고 알려진 두타스테레이드 계통 약이죠. 이게 오리지널 약 아보다트고요. 한번 풀러보면 연질 캡슐이라고 하죠.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베이지색 캡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해요. 여름에는 약간 이게 찐득찐득해서 껍질에 붙기도 하고 하는데 뭐 효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온에 두시면 되고, 저희 병원 근처에서는 지금 제일 저렴한 약이 두타윈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죠. 이 약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제네릭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지금 오리지널 아보다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두타윈은 이렇게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게 오리지널 아보다트, 이게 제네릭 두타윈 이라는 약입니다. 강남 성지 약국들에서는 이 아보다트는 22,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한 달치를. 그리고 두타윈은 13,5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미녹시딜은 이제 두 가지 기전이죠. 그 두피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과 그 다음에 모발 성장기, 모발이 자라는 기간 중에 휴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는데 성장기 기간을 더 늘려줘서 모발을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약이고, 여성 탈모에서는 사실은 지금 앞에 보여드린 이런 남성 탈모 약들을 기본적으로 쓸 수 없어요. 물론 일본 폐경기라든가 임신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서 일부 의사 재량으로 좀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성에서는 일단은 허가가 안 된 약이고, 그래서 미녹시딜밖에 사실 여성 탈모에서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특히 또 청소년에서도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보통은 많이 쓰는데, 이렇게 흔들고 거품 내서 보통 이 컵을 사용해서 이 하루에 두 번 이 반컵 정도 되는 양을 해서 탈모 부위에 펴서 발라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는 미녹시딜 로게인 폼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역시 오리지널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거품 형태가 있고요. 또 이런 액체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액체 형태는 제일 유명한 게 마이녹실이라는 약이 아마 대표적으로 유명할 거고요.
액체 형태로 된 거는 이제 물파스통이나 아니면 스포이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형태로 두피에 바르게 되죠. 저렴한 미녹시딜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액체형의 미녹시딜 한 10,000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건 제가 17,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게인 폼 같은 경우는 28,000원, 지금 한 달치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달치 정도 쓰신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비용 상관 안 하시면 루게인 폼 오리지널 쓰시고요. 경제적으로 가성비 있는 걸 쓰고 싶다 하면 마이모닉과 같은 이런 제네릭 미녹시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두 약에는 그게 없을 거예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제일 도포용 미녹시딜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요. 두피가 빨개지거나 가려워지거나 약간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이 성분의 PG,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없는 미녹시딜을 쓰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피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할 수 있어요. 그 성분이 아니더라도 부성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중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원래 혈압약 기반으로 나온 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현기증이 난다던가 두통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기존에 좀 저혈압이 또 있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양을 또 그리고 너무 많이 쓰시면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먹는 미녹시딜이죠.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성분은 지금 바르는 미녹시딜과 동일한데 털이 나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게 파생돼서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원조인 거죠. 먹는 약이. 근데 먹는 약은 의사 재량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는 혈압약이기 때문에 효과는 바르는 거 대비 같거나 약간 우위에 있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조명 받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약이라 뭐 이게 무시받고 있다가 경구용 미녹시딜이 바르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괜찮더라.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4분의 1 정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2분의 1 정. 과량을 드시면 역시 현기증, 얼굴이 붓는다던가 또는 두통이 있다던가 하는 약간 저혈압 부작용이라든가 다리가 붓는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저혈압 있으시든가 하는 분들은 드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먹는 미녹시딜은 한 달 기준 30일로 쉬었을 때는 한 알로 먹으면 3,900원, 반 알을 먹으니까 1,9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죠. 근데 하나 이슈가 있긴 했죠. 최근에 치매약하고 이제 혼동이 돼서 이게 똑같은 현대제약에서 출시를 하는데 통이 똑같아요. 그래서 출시된 걸 아마 관계자분이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나간 게 일부 나가서 근데 거의 유출은 안 됐다고 해요. 지금 회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보시면 미녹시딜 생긴 게 조금 다르거든요. 동그란 약이고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로 할 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약사님이 정확하게 잘라주시지 못하더라도 너무 약사님한테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실제 해보시면 4분의 1 하기 되게 어려워요. 핀 주변은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죠. 지금 여기 있는 그 먹는 피나스테리드랑 사실 동일 성분인데 이제 바르는 형태로 피부를 투과할 수 있게 나와서 특허가 나와서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먹는 피나스테리드에 비해서 부작용률이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한 번 분사하면 6개월, 두 번 분사하면 3개월, 그리고 세 번 분사하면 2개월, 그리고 네 번 분사하면 1.5개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 이상은 쓰셔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사이 정도 쓰실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네 번 쓰시는 분은 두 달도 못 쓰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제가 생각해도 15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78,500원이 되는 것 같아요. 78,500원이니까 먹는 피나스테리드 오리지널이 47,000원인데 거의 이것도 1.5배 비싼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먹는 약이 100이라면 바르는 이 피나스테리드가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분사했을 때. 근데 부작용률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실 만하죠.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약들, 그러니까 탈모에서 쓰는 진짜 많은 약들과 오리지널 약부터 제네릭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탈모는 달고 가는 어떻게 보면 질환, 친구 같은 거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특히 뭐 정말 탈모에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는 꾸준히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뭐 엄청나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나빠지지 않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는 걸 목표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요. 탈모의 효과가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치료가 있습니다. 뭐 모낭 주사라든가 모발 이식이라든가 두피 문신 같은 다른 치료도 있으니까요. 일단 제일 쉬운 탈모약으로 치료를 먼저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좀 아쉽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